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일본 북부 영공을 잇따라 침범했다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러시아군의 일류신 38초계기가 현지 시각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레분섬 북쪽 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은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해 무전 경고와 함께 섬광탄 발사 등으로 대응했다고 기하라 방위상은 밝혔습니다. 일본이 영공 침범에 대한 경고로 섬광탄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러시아 군용기의 이번 영공 침범이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 매우 엄중한 항의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이 공식 확인된 것은 2019년 6월 투폴레프 95 전략폭격기의 오키나와 남부 영공 침범 이후 처음이라고 기하라 방위상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폭넓은 공습을 단행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밝혔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내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동요치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레바논에 대한 지상작전 개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와 동부 백화계곡, 시리아와 레바논 접경이 위치한 북쪽 지역에서 헤즈볼라를 표적으로 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공습에 앞서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레바논 내 헤즈볼라가 무기를 은닉한 민가 등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주민들에게는 헤즈볼라 관련 시설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이스라엘군의 사전 경보가 발령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한 레바논 내 인명피해 상황은 사망 최소 182명, 부상 700명으로 집계됐다고 레바논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란 남부의 한 탄광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가스폭발로 최소 38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밤 9시경 이란 마단주사가 운영하는 남부 호라산주 소재 광산 내 두 개 구역에서 메탄가스의 폭발로 인해 발생했으며 사망자 외에 14명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방송은 어제 사망자 수를 최소 51명으로 보도한 뒤 이를 최소 30명으로 정정했습니다. 탄광에는 폭발 사고 당시 70명가량의 인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곳곳에서 벌인 군사작전으로 최소 4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외에 58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7일 양측 간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의 사망자 수는 총 41,431명, 부상자 수는 95,8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날 공격과 관련해 팔레스타인 관영 와파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난민수용시설로 사용되는 북부 가자시티 서쪽의 한 학교에 폭격을 가해 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공습이 학교 내 하마스 무장세력에 대한 표적화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파통신은 이밖에 중부 데이르 알발란의 민가에도 이스라엘군이 폭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했으며 남부 칸 유니스에는 폭격으로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조직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이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이스라엘군 기지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은 이날 이스라엘군 골라니 관측기지를 공격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공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정상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맞아 미군 참전용사를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당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700번째 신원을 확인했는데 5천 명 이상의 미군 실종자가 아직도 북한 땅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북한의 인권 실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최저 기온은 1에서 16도, 최고 기온은 17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정상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들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1일 바이든 대통령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불안정을 조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영내 및 역외에서 북한과 관련된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확산 네트워크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북한 이전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를 특정하지는 않은 채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관련 안보리 제재 위반 감시 임무를 맡은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갱신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4대 해양 민주주의 국가로서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남중국해에서 분쟁 지형의 군사화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기동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해역에서 다른 국가의 해상 자원 개발 활동을 방해하려는 노력에도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기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 국제법에 따른 방해 없는 통상 유지 및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하고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포함한 전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전쟁에서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쿼드 4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으로 긴밀해졌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 four countries have more strategically aligned than ever before.
그러면서 영내에서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되겠지만 쿼드가 있기에 세상은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번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쿼드 정상회의에 앞서 양자 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 및 미한의 3국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한의 3국 협력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기시다 총리의 용기와 신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이 영내 평화와 번영의 초석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확고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나란히 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양자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최근 자신의 한국 방문을 언급하면서 이란 관계와 미한일 협력의 지속적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납치 문제 등 최근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이 주요 7개국 G7과 쿼드, 한국, 필리핀 등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발전시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더욱 촉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쿼드 정상들의 윌밍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러 밀착을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재차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최근 방러에 대해선 비서방 중심 국제기구 가입을 위한 길닦기 행보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의 윌밍턴 선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강력한 공통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선 이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쿼드 정상들이 21일 발표한 윌밍턴 선언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이딴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사실상 북한과 군사공조를 강화하고 나선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쿼드 정상들의 성명을 환영한다면서 쿼드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윌밍턴 선언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중립국가로 분류되는 인도까지 북한의 불법 행위와 핵 위협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다는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의지가 약해진 거 아니냐, 미국이.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 편을 드니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쿼드라는 미국이 굉장히 중시하고 또 인태 지역의 핵심 그런 기재 중에 하나에서 공식적으로 전통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목표와 북한의 불법성 그리고 핵을 억제하겠다라는 그 세 가지가 다 담긴 선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윌밍턴 선언은 북중러 위협을 쿼드의 공통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재차 확인시키고 쿼드의 안보협력 정책이 주요 정상의 변화와 무관하게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 윌밍턴 선언은 북한이나 러시아의 국제평화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유엔의 제재 기능이 약화된 가운데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분석이 나오는지요? 윌밍턴 선언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대북 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유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기와 무기 관련 물자의 대북 이전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모든 국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유엔의 제재 기능이 약화된 가운데
미국 주도의 소다자 체제가 핵무기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에 적극 나서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결의안 메커니즘이 집행력이 상당히 약화됐고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규탄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이제 환경이 됐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소다자 동맹체들을 통해서 압박하는 모드를 이제 강화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인도 태평양 주요국들이 쿼드 정상회의를 하는 즈음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 참석을 했죠. 최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나요?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과 제1차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같은 시기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엔 대사급을 파견해 서방 주도의 국제기구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 외무상은 유라시아 여성포럼이 마련한 대화 모임에서 연설자로 나서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이 멈추지 않고 평화와 안정이 엄중한 위협을 당하는 배경을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강권과 전횡에서 찾은 뒤 21세기가 직면한 지정학적 위기를 끝내려면 자주와 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가 마련한 이 행사가 유라시아 지역에서 진정한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책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네, 최 외무상의 이번 행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최 외무상의 이번 방러는 북한이 고립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비서방 중심의 국제기구 가입 등을 겨냥한 외교활동에 시동을 거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진호 박사는 유라시아 정책 포럼이나 브릭스는 북한이 회원국이 아닌데 최 외무상이 연설을 통해 다국화 질서를 강조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판을 깔아준 셈이라며 북한은 향후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두 박사는 쿼드의 윌밍턴 선언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의 다자협력체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인테전략 안에서 지금 결집하고 있는 오커스, 한미일 안보협력과 같은 이른바 미국의 지역 동맹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파트너로서 너무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큰 체스판에 이제는 북한을 의미 있는 말로서 러시아가 딱 이렇게 포지셔닝을 했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책 공조는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실제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엔 일방이 해당한 국제 또는 지역 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라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기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러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불리는 집단 안보 조약기구와 브릭스 플러스 등이 거론됩니다. 2002년 러시아 주도로 창설된 집단 안보 조약기구는 옛 소련에 속했던 6개 나라의 협의체입니다. 브릭스는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창설했고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합류했습니다. 지난해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에티오피아 등 신규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며 브릭스 플러스로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도 짚어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일인 99절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서 받은 축전에 대한 답전을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76주년 99절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주석에게 15일 답전을 보냈다고 22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축전 등 서한을 주고받은 것은 올해 첫날인 1월 1일 축전을 교환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시 주석이 보낸 99절 축전엔 작년보다 북중 우위를 강조하는 표현이 줄었고 김 위원장의 답전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협조 또는 협력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입니다. 구체적인 협력의 언급이나 이런 거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공개 시점도 조금 뒤늦게 공개한 거지 않습니까? 답전도 조금 늦게 간 거고 이런 공개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중간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이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가 밀착하면서 제기되어 온 북중관계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두 정상 간 소통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지만 서신 내용은 불편한 양국 관계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VOA.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담은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영내 미국의 핵자산 배치 및 핵인프라 복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 등 11명의 공화당 중진 상원 의원들이 중국과의 성공적인 경쟁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담은 전략 법안을 19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교, 안보, 경제 등 전 영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광범위하게 담은 법안입니다. 특히 법안에는 한반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 간 군사적 협력을 재정비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동아시아의 핵 및 전략적 위협,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출범한 미한 핵협의 그룹은 양국 간 기존의 확장 억제 관련 협의체들이 충분히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인식한 결과로 탄생했다며 효과적인 NCG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NCG가 과거 협의체들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선 한국 작전정군의 미국의 방어태세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포괄하는 업무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영내 미국의 핵자산 배치 및 핵인프라 복원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핵자산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군사적 지원과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법안은 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되는 위기협의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포괄하는 업무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한 양국은 핵 억제 관련 의사결정을 더욱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핵부담 공유와 관련된 작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안은 NCG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국방장관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 NCG의 구성 및 활동 범위, 기존 협의체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NCG 회의 결과를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미한 양국의 핵 억제 전략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제출한 리시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핵무기 운용 전략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핵 태세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점증하는 핵 위협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전구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시 의원은 우리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며 다양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선제 공격 정책을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우리는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전력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9일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영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One has to recall that when the United States deployed a defensive weapon. 리드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괌, 한국, 필리핀 순방을 결산하기 위해 연 이날 전화회견에서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태세를 점검한 결과 영내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영내 핵무기 재배치 대신 확장 억지력 제공에 주력한다는 안보 기조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VOA에 리시 의원이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한반도의 핵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점점 더 공격적인 발언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VOA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가 북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은 항상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력 태세를 조정하고 상황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extended deterrence is sufficient, but we always have to be adapting. We have to be assessing the conditions. 영내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유연한 핵무기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넨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VOA에 미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중국 등이 공격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내에서 핵무기를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ne of the first things the U.S. needs to do that the U.S. has been assuming. 이어 북중러가 함께 공격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역량을 영내에 지금보다 더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확장 억제 관련 기존 협의체들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법안의 지적과 관련해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에 대한 동맹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과 2016년 각각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석자는 VOA에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는 현재 잘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스톤 석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있고 미국, 한국, 일본이 취한 다른 조치들, 특히 3국 간 협력 심화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중법안은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론 에너지 등 전략적 기반 시설에 관한 프로젝트 승인을 통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기술 확산을 막는 방향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수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간의 미사일 기술 협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법안 발효 90일 이내 국무장관이 이들 나라 간 미사일 기술 협력에 대한 세부 설명과 평가를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리 시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도움이 될 실행 가능한 규정을 제공한다며 이제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맞아 미군 참전용사를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당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700번째 신원을 확인했는데 5천 명 이상의 미군 실종자가 아직도 북한 땅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소은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 기념식 연설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soldier's creed says that I will never leave a fallen comrade. We lived that value, and we still do. We bring our troops home, no matter what.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쓰러진 동료를 절대 두고 가지 않는다라는 군인의 신조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그 가치를 실천해왔고 여전히 실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국기인 성조기와 전쟁포로 실종자 깃발이 상징하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미군 전쟁포로 및 실종자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깃발들은 신원이 확인된 미군을 위해 여전히 실종 상태인 이들을 위해 또 고통과 슬픔 속에서 기다리는 모든 가족을 위해 펄럭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한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첫 몇 달 동안 하와이에 있는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실험실을 방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미군 유해 신원 확인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I made it a priority to visit a DPAA lab in Hawaii. I saw firsthand the astounding skill and care that
DPAA puts into finding. 오스틴 장관은 미군 참전용사 신원 확인을 위한 DPAA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DPAA는 연구원과 인류학자, 고고학자, 법의학 전문가, 의료진 및 통역사, 폭발물 처리 전문가 등 다양한 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미군 참전용사 111명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28명, 베트남전쟁 참전미군 4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의 군을 석방하기 위해 싸우며 실종된 미군을 수색해 집으로 데려오도록 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21일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선포하고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 미군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백악관에 개양된 전쟁포로 실종자 깃발을 언급하며 이 깃발은 모든 미국 국민에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을 잊지 말라는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국가에 대한 신념을 지켰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들 영웅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맞아 우리는 실종 및 행방불명된 미군들의 숭고한 용기를 기억하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DPAA는 앞서 지난 16일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700번째 미군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DPA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1950년 9월 5일 부산 방어선 전투에서 전사한 텍사스주 댈러스 출신의 찰스 드라이버 육군 상병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켈리 맥키그 DPA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는 놀라운 이정표로 신성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방부 직원들의 재능과 헌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PAA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중 약 3만 6,500명이 전사했고 7,400여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며 이 가운데 5,300여 명이 아직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된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연합회의 릭 다운스 회장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이 되면 북한에서 실종된 아버지를 포함해 미군 5,300명의 유해를 찾아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신념이 더욱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과 유해 발굴 및 실종자 송환 문제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urrent issue, which we are trying to find out what happened to these men and bring them home, and there's a lot going on in Congress. 다운스 회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 송환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의 고위정책 위반자들이 함께 모여 인도적 관점에서 함께 노력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공동 유해 발굴 작업에 협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했던 때를 상기하며 이러한 협력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북한의 인권 실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북한은 물론 제3국도 강제 송환 등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지난 2020년 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한 기본적 자유 제한과 국경 폐쇄를 해제하는 대신 이동의 자유, 일할 권리, 식량권, 정보 접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제한하는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민간의 상업 활동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크게 억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비상방역법 등 사형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이 다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가혹한 처벌에 대한 공포를 통해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유린 피해자 구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강제 실종과 강제 송환 후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등 관할권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해 형사 기소, 제도 개혁, 진실 규명, 특히 피해 회복과 같은 책임 규명과 관련한 여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북한 국내 책임 조치가 현재 불충분하다며 북한 인권유린 피해자가 상당수 거주하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이 피해 회복 기재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셀몬 보고관은 북한 외에 피해자를 수용한 국가도 위반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의료, 심리치료, 법률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피해 회복 등 책임 규명에 나서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가족들의 노력을 지원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소통 채널 구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셀몬 보고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기간 중인 오는 10월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에 제출된 북한 인권 보고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9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악화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보고서는 철두철미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흉심 밑에 조작한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 문서, 대결 문서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인도 금융당국이 북한과의 무역 거래를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선 북한의 불법 자금과 자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도 내려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인도가 북한과의 무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19일 공개한 인도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인도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인도의 북한과의 교류는 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무역과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무역이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해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2021년 수출과 수입 총액은 각각 200만 유로 미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북한과의 무역은 한 개의 국영은행을 통해서만 허용된다며 이 국영은행은 거래 시 반드시 수출 신용장 EDD를 발급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인도인 혹은 인도 기업의 대북 교역에 많은 규제가 있고 이에 따라 양국의 무역액도 적은 액수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FATF는 인도에서 확산 금융과 관련한 자금과 자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인도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북한과의 관계가 의료용품과 농산물 등 인도주의적 거래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이 거래마저 특정 금융기관, 즉 국영은행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인도 당국이 이중용도 물품과 전략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식별되는 물품이나 제재 대상 국가로 향하는 물품에 대해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인도에서 불법 자금, 자산이 확인되지 않은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 관련 항목인 권고안 7번과 북한 등 고위험 국가에 대한 대응 항목인 권고안 19번에서 대부분 준수 LC 등급을 받았습니다. FATF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이 기구에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한 FATF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 정부가 국경 재개방과 일부 외국 대사관 운영 재개 등의 정보를 추가한 새 북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에도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삼가라는 기존 권고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는 20일 북한의 계속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지적하며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 금지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갱신한 새 북한 여행 주의보에서 안전 및 안보 부문과 관련해 북한은 지난해 말 통일 관련 정책을 변경하면서 한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됐음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대한 북한의 물질적, 정치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추가 핵실험 권리가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국제 항공당국에 필요한 통보 없이 정기적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국경을 일부 재개방하는 등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도 여행주의보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경 제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던 북한 정부가 최근 코로나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일부 대사관의 정상 운영이 재개되고 제한적인 관광 재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그러나 북한 정부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여객 노선을 재개하지 않았으며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을 포함한 많은 대사관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외무부는 필수적인 여행을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는 기존 북한 여행주의보의 권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여전히 높으며 북한의 안보 상황은 당국의 조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 없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면서 이는 영국인 방문객과 거주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평양 주재 대사관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서의 영사 지원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외부와 소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일부 국경 봉쇄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서방 국가 중에서 스웨덴이 가장 먼저 평양에 복귀해 대사관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19일 VOA에 안드레아스 벵트손 대사가 소규모 외교관들과 평양에서 다시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평양에 복귀한 벵트손 대사는 2021년 주북대사로 지명됐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그동안 스톡홀름에서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북한에서 대사관을 운영했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호어 초대 북한 주재 영국 대리 대사는 최근 BOA에 각국이 4년 넘게 비워둔 주북 외교 공간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어 대리 대사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각국의 공관이 임시 폐쇄된 4년은 긴 시간이라며 복귀 후의 활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과 외교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호어 전 대리 대사는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 전통주 백주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전체적인 교역액 증가세에 맞춰 북중 주요 교역품의 거래량도 일제히 늘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8월 한 달 중국으로부터 100만 달러치가 넘는 백주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20일 공개한 북중 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백주 수입액은 176만 3천 달러입니다. 이는 7월 북한의 수입액 4만 7,770달러보다 약 37배 많은 수준입니다. 또 올해 1월에서 7월 월 평균 백주 수입액 8만 달러보다 168만 달러나 많습니다. 최근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맥주와 증류주, 보드카 등 주류의 수입을 크게 줄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7월 북한이 사들인 주류의 총액은 328만 5천 달러로 지난해 동기간 수입액 628만 2천 달러의 절반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엔 백주의 수입액이 급증한 것입니다. 백주 외에 다른 주류의 수입액은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북한이 유독 백주 수입만 크게 늘렸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백주 수입을 크게 늘린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2016년 채택된 2270호와 2321호를 통해선 다시 한번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 EU는 대북 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여기엔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주류가 대북 금수품이 아니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북한의 주요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액은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BOE는 해관청서가 19일 발표한 무역 현황 자료를 분석해 북한과 중국의 8월 교역액이 전달에 비해 약 22% 증가했다고 전한 바 있는데 이에 맞춰 북한의 가발과 손목시계 등의 주요 수출량도 늘어난 것입니다. 북한의 최다 수출품인 가발,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의 8월 대중 수출액은 1,406만 6천 달러로 7월에 1,047만 달러보다 약 34% 증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온 부품으로 제조되는 손목시계의 동력 부분은 총 173만 3천 달러어치가 중국으로 재수출됐습니다. 이는 올해 북한의 손목시계 대중 수출액 중 가장 많은 액수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품 목록에서도 여러 품목의 수입액 증가가 눈에 띕니다. 특히 북한의 가발 수출 원료인 사람 머리카락, 즉 인모는 8월 북한의 최다 수입품으로 액수는 1,359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전달인 7월에 957만 달러에 비해 약 402만 달러 높아진 것입니다. 또 7월엔 올해 처음으로 수입액이 1,000만 달러가 무너졌지만 8월엔 이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또 7월 수입액이 66만 6천 달러였던 중국산 쌀은 61% 늘어난 107만 7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9일 BOE에 지난달 교역 증가가 새로운 추세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한 달 만에 일시적인 현상인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몇 달간의 무역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post-COVID era, even though sanctions are still legally in place, I think it would represent a fact that China.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제재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캐나다가 한반도 인근에 해상 초계기를 파견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0일 보도자료에서 캐나다 공군의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 초계기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주일 유엔군 지휘 협정에 따라 가데나 공군기지를 사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 공군 항공기가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건 2018년 이후 이번이 12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해군 호바트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시드니함도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주변에 해상 초계기를 13회, 함정을 12회 배치했습니다. VOA는 캐나다와 호주 외무부, 국방부의 이번 감시 활동의 의의와 기대 효과 등을 각각 질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은 한반도 인근의 항공기나 함정을 이처럼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잇단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최저 기온은 1에서 16도, 최고 기온은 17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습니다. 평양 최저 14도에서 최고 26도, 안주
최저 13도에서 최고 25도, 남포 최저 14도에서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일부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13도에서 최고 25도, 수풍 최저 11도에서 최고 24도, 강계 최저 9도에서 최고 24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최저 16도에서 최고 26도, 용연 최저 12도에서 최고 26도, 개성 최저 13도에서 최고 27도, 사리원 최저 14도에서 최고 26도, 신계 최저 10도에서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맑거나 구름 많습니다. 함흥 최저 11도에서 최고 24도, 장진 최저 4도에서 최고 18도, 해산 최저 5도에서 최고 23도, 원산 최저 12도에서 최고 23도, 평강 최저 8도에서 최고 24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맑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청진 최저 9도에서 최고 22도, 선봉 최저 11도에서 최고 21도, 삼지연 최저 1도에서 최고 17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맑고 먼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m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일본 북부 영공을 잇따라 침범했다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러시아군 일류신 38 초계기가 현지 시각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레분섬 북쪽 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해 무전 경고와 함께 삼광탄 발사 등으로 대응했다고 기하라 방위상은 밝혔습니다. 일본이 영공 침범에 대한 경고로 삼광탄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러시아 군용기의 이번 영공 침범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 매우 엄중한 항의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이 공식 확인된 것은 2019년 6월 투폴레프 95 전략폭격기의 오키나와 남부 영공 침범 이후 처음이라고 기하라 방위상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의 한 탄광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가스 폭발로 최소 38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각으로 21일 밤 9시경 이란 마단주사가 운영하는 남부 호라산 주 소재 광산 2개 구역에서 메탄가스 폭발로 인해 발생했으며 사망자 외 14명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방송은 어제 사망자 수를 최소 51명으로 보도한 뒤 이를 최소 30명으로 정정했습니다. 탄광에는 폭발 사고 당시 70명가량의 인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폭넓은 공습을 단행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밝혔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내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레바논에 대한 지상작전 개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와 동부 백화계곡, 시리아와 레바논 접경이 위치한 북쪽 지역에서 헤즈볼라를 표적으로 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공습에 앞서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레바논 내 헤즈볼라가 무기를 응립한 민가 등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의 주민들에게는 헤즈볼라 관련 시설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이스라엘군의 사전 경보가 발령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한 레바논 내 인명 피해는 사망 최소 274명, 800명 넘는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레바논 보건 당국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조직인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이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이스라엘 군 기지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골라니 관측 기지를 공격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공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은 전날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요르단 계곡의 한 목표물에 드론 공격을 가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라크에서 발사된 뒤 시리아 영공을 거쳐 이스라엘 영토로 진입하던 드론 한 기를 겨냥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어제 이스라엘에 협력하고 이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모의한 12명을 이란 내 6개 지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책임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탓으로 돌리면서 이들은 이란에 분쟁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 레바논의 무장조직인 헤즈볼라, 예멘 내 후티 반군과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 등 영내 친이란 세력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 뒤 하마스와 연대한 공격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곳곳에서 벌인 군사작전으로 최소 4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 등이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외에 58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7일 양측 간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총 41,431명, 부상자 수는 95,8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날 공격과 관련해 팔레스타인 관영 와파 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난민 수용 시설로 사용하는 북부 가자시티 서쪽의 한 학교에 폭격을 가해 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공습이 학교 내 하마스 무장 세력에 대한 표적화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